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.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지금 거의 6개월, 7개월 시간이 지나서 계속 거기 상담원하고 기싸움하고 막 했던 시간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사실 거의 포기했어요. 나는 그냥 구독자분들 그냥 수익 창출 그딴 거 모르겠다, 이제 이거를 그냥 폐쇄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아예 갈아탈까, 구독자님들 오실 분 오셔라, 어차피 수익 창출도 안 되는데 그냥 보실 분 보셔라, 뭐 이런 느낌으로까지 이제 했었는데, 이거 보세요. 2022년 3월 2일 날, 이때가 아마 수익 창출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또 안 돼가지고, 근데 그것도 결국은 오지 않았죠. 오지 않아가지고 쭉쭉쭉쭉 오다가, 이건 또 뭔지야, 2000년 3월 17일 발송했는데 또 안 왔죠. 4월 8일 또 안 왔죠.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상담들이 이진영이라고 합니다. 자회를 요청하였으나는 도움되기 내부적으로 보는 아줌마는 시절 3주가 되지 않아서 더 기다려야 된다. 피는 2주에서 4주 지연된다. 3주 마저 기다려서 안 되면 그때 연락 다시 달라. 뭐 이런 허울 좋은 쓸데없는 형식적인 얘기들, 결국은 5월 2일이 또 됐죠. 하지 못한 것으로 문의하시는 것도 하기, 이런 거 왜 써, 도대체 미쳐버릴 것 같은데, 형식적인데. 지금 당신의 주소를 뭐 잘 확인하고 이런 거니까, 이런 식의 우편물이 오니까 좀 잘 확인해서 받아라 이거야. 두 번째 메일, 절차상 시간이 소요, 최대한 빨리 답변. 여기서 봐봐, 나 이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,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. 나 그래서 뭔가 된 줄 알았다. 마지막 빈번호를 보내드렸어. 또 2주에서 4주를 기다리래, 새로운 피해자. 이게 최대 2달 이내에 받지 못하면 번거로 다시 문의달래. 와, 이렇게까지 나한테 형식적인 메일을 보낸단 말이야. 2달을 지금, 안 그래도 지금 5개월, 6개월? 지금 5월 2일이니까 언제야? 12월 달에 됐으니까 거의 6개월 가까이를 기다렸는데 2개월 기다리라 이거야, 최대한. 난 그럴 수는 없었지. 이게 내가 나를 열받게 한, 이게 이제 5번째 제가 핀번호를 얘네들이 추가로 한 거예요. 원래는 4번째까지만 하고, 이제는 수익 창출, 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수익 창출이 이제 뭐 정지돼. 뭐 내 잘못도 아닌데 지들이 그냥 정지를 해. 정지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쌓이지도 않아. 돈도 안 쌓이고 그냥 아무 없이 영혼으로 그냥 활동하는 거예요. 취미로 하든지 뭐 알아서 해라 뭐 이건 거지. 그리고 얘네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고선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또 하니까 답변도 없어. 그냥 이거 딱 보내더라고.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. 그렇게 3주, 4주가 지난 5월 말, 오늘입니다. 이분이 내가 이제 채팅을 할 때 보셔도 알겠지만 아주 심각하게 정말 막 좀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뭐 이상한 상담 내용을 막 뭐 핀에 뭐 송장번호가 적혀있다는, 송장번호 아무리 찾아봐도 적혀있지가 않는데 송장번호 뭐 이메일에 적혀있다는 했는데 결국은 아니야.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. 그럼 뭐 다시 안내를 주겠대요. 얘네들도 심각해 보면은. 드디어 이런 문자가 옵니다. 이런 이메일이 옵니다. 제공해주신 서류도 엉터리 했고 답답한 심정, 오랜 기다림 지쳐 충분히 전달. 너무나도 다행히, 나 이때 이거 너무나도 다행히 이 얘기 들었을 때 또 무슨 형식적인 핀번호 한 번 더 보내? 6번째야? 이미 핀번호 활성 초과, 추가 발송 어려운 점 고려하여 이번 한에서는 서류들 내부적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최대한 신속해서 결론적으로는 저의 애드센스 보류를 해제하기로 했대. 따로 핀을 수령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대. 진짜 이것도 난 솔직히 뭔 소리인지 몰랐어. 그러니까는 제가 수익 창출되는 게 정지가 됐다, 그거는 풀어주겠다, 뭐 이런 얘기 정도라만 난 이해를 했거든요. 그리고 밑에는 저희 대화 내용을 업로드. 이거 제가 이제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계속 촬영을 해왔다. 촬영 모은 거를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냐. 근데 너무 좀 그런 마음을 좀 구독자님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랬더니 약간 되게 심각하게 막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것처럼 답변이 없더라고, 채팅창에. 그러더니 뭐 어쨌든 가이드 준수하고 알아서 하라 이거야. 위반되지 않는 시 뭐 잘 봐서 하래.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래. 뭐 자기네는 열받으면 또 뭐라 하겠지. 다시 한번 물어봤어. 정리하자면 이렇게 한 걸 다시 보낸 핀번호 도착하는 걸 기다려서 입력해야 되는 말씀이신가요? 했더니 정확하게 얘가 핀을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 없으시고 핀 입력 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해 드렸기에 따로 입력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.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용 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. 그럼 핀번호 없이 수익창 되는 걸로 평소에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수익 창출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얘네들이 또 말을 항상 돌려서 하니까. 근데 그냥 어쨌든 제가 또 거길 들어가 보니까 대충 된 것 같아. 그래서 일단은 또 한 달을 기다려 보긴 해야겠지만 뭐 수익 창출 진짜 얼마 안 돼요. 뭐 지금 저희가 6개월 동안 쌓인 돈이 몇십만 원 수준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좀 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일인지는 진짜 몰랐어요. 진짜 너무 어려웠고 거의 6, 7개월 동안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나는 이거 가끔 현타가 오는 거지. 나는 이거 왜 편집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. 아무리 뭐 구독자님과 소통하려고 올리는 거지만 사람이 좀 뭔가 원동력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. 그런 것도 없이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했는데 어쨌든 결국은 전쟁에서 성공을 했습니다. 또 추후에 또 뭔가 찝찝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. 근데 그거는 또 다시 풀어나가야죠, 하나하나. 항상 이게 좀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한번 더 두들겨 보시면 어쨌든 얘네들도, 저는 솔직히 또 콧방귀 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게 또 해주네. 뭐 유튜브 정책상 절대 안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꼭 우편번호로 핀번호를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다 되잖아. 되는 거를 사람 6개월 치고 갈 동안 이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된다고 하는 거. 어찌됐든 이제 주절주절 이 불평구만 여기까지 했어요.